이 바지가 일본에서 사왔던 그 바지인데 아직 기장을 수선을 못했어. 엄청 길죠. 그래서 얘는 신발 신을 때좀 제가 잡아야 될것 같은. 몇 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안 써놨어. 아 진짜? 아두 명이에요. 네? 한 신. 장난 아닌데? 뭐라나?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우와 예뻐. 갈비도 먹어봤어? 맛있어. 여기 올려. 사람 많아 보이는데요? 예쁘다. 너 갖고 싶었어?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. 이런 식기도 다 예쁘고. 여기 지나만 가봤다. 아니 이런 걸 원래 해줘? 여기서? 근데 이게 일본 일본은 이런 문화가 있대. 아 이렇게 해주는? 애기들. 예뻐. 오렌지색 한번 줘. 그래. 너도 돈 쓰고 나도 돈 쓰자. 다 보고 있어? 너무 예뻐. 마음에 들어. 그러네.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런 걸잘 만들더라고, 항상. 너무 예뻐. 예쁘다 진짜. 얼마야? 7만 원? 작은 게? 아 그러네. 근데 너무 예쁘다. 근데 이런 게 싹 찾기가 어려워. 나중에 진짜 딱 들어가기 전에 구매를 좀 해야겠다. 그냥 감자튀김은 아니고 특제 진짜 마요소스. 특제 마요소스. 근데 이 형식이 되게 특이해. 감자를 튀겨낸 형식이. 아 그래. 진짜 맛있고. 좋은데요? 그리고 이 김치볶음밥이랑 미트볼 파스타 진짜 아, 맛있고. 좋아요.
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계절 내내 좋아하는 맨투맨 핏이 예쁜 후드 이런 추천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 브랜드. 이 리트리버 클럽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편안한 데일리웨어 그리고 캐주얼한 웨어를 전개하는 브랜드예요. 그동안 저한테 뭐 티셔츠나 후드를 보내주셔서 제가 입어봤었는데 편하고 또 되게 오버핏이 예쁜 오버핏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신상과 또 스테디셀러 라인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이런 후드예요. 이제 날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완전 어두운 컬러보다는 이런 컬러에 눈이 가는데 저는 이 오묘한 카키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보면 앞쪽에 이렇게 세리프 폰트가 주는 분위기도 그렇고 뒤에 이런 프린트의 빈티지한 느낌이 이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텍스트 부분은 프린트가 아니라 자수로 되어 있어서 조화가 좋죠. 사이즈는 X라지를 선택했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또 핏 같은 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핏은 좀 취향을 많이 타기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오버사이즈를 더 좋아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얘가 그렇게 빳빳한 재질도 아니고 이렇게 좀 가볍게 흐르는 그런 재질이라서 입었을 때 그렇게 무겁거나 딱 각이 잡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? 그리고 이것도 귀엽죠? 딱 그 리트리버 클럽답게 이렇게 강아지들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컬러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레이 컬러. 그래서 얘도 되게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풋볼자지.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오는 트렌드인데 이게 또 믹스매치 코디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. 저는 그렇게 많이 코디를 하는데 딱 보시면 너무 스포티한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롱스커트를 좀 매치를 한다거나 뭐 위에 약간 매니시한 자켓, 오버핏 자켓을 같이 매치하면 좀 정제된 느낌 그리고 뭐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뭐 올 봄이나 여름에도 이렇게 이너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포인트 딱 되게. 앞에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가 최근에 발매한 신상이었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이 맨투맨이랑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일단 이 맨투맨은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빈티지한 그레이 컬러에 또 이렇게 타이퍼 부분이 다홍빛에 가까운 핑크 컬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두 컬러가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예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 프린트는 딱 리트리버 클럽의 시그니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 같이 있죠. 그리고 바지. 진짜 딱 여유 있는 핏으로 딱 편하게 입으면서 좀 약간 간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핏이랄까? 그리고 이런 그래픽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런 게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이 스웨트 팬츠 자체가 주는 캐주얼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하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위에는 이제 프린트가 없는 그런 무지티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.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제가 소개했던 뭐 후드, 풋볼 저지 이런 신상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추첨 외에도 공홈 기본 할인율 10%에 소록 쿠폰 10% 추가 할인까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쿠폰 써가지고 좋은 가격에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저도 나가야 되는데 오늘 뭐를 입고 나가보지? 고민을 좀 해보자.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. 이게 후드가 좀 입어보니까 확실히 엑스라지가 진짜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.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축 흘러내리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목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줬어요.
라떼는 맛있다. 되게 고소한 냄새 난다. 그냥 소스 근데 맛있어. 오늘은 25주 임당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. 오늘 이게 임신 당뇨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딱 하는 그런 검사거든요. 나오면 되게 식단 관리도 빡세게 해야 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죠. 얘를 정해진 시간에 딱 먹고 가야 되거든요. 제가 지금 2시 50분 네, 검사해가지고 1시 50분에 딱 약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무슨 맛일까? 찾아보니까 차갑게 먹으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이다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왜? 엄청 달다. 역대급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. 심한. 원래 그 약을 먹고 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물을 먹었잖아요. 앞에 장면 보셨죠? 아 그래가지고 재검해야 되나 했는데 또 쌤이 그냥 괜찮다고 해가지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. 부디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. Conversation in my life feels so vacant. Without you I'm just moving in between. A sad reality. No, I'm patient, but I'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ill the void in me. A harsh reality. And I've heard you're with someone.